지금부터 2017 남녀 대학 농구리그 이제 두 팀 중앙대 대 동국대, 동대 대 중앙대 경기를 중계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중앙대학교는 1번 이우정 선수, 9번의 김국찬 선수, 14번의 김우재 선수, 그리고 10번의 장규호 선수, 17번 선수가 먼저 남았군요. 오늘은 동국대학교는 지금 5번 변준영, 6번 홍석영, 9번 홍성민, 10번 주경식, 22번 김영민 선수가 이우심의 이태희 씨가 하고 있습니다. 자, 점프볼드에서 이제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중앙대학교 공격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골밑 슛, 다시 리바운드 잡아서 슛 성공하는 김우재 선수였습니다. 동국대학교 전면, 전면에서 옆으로 돌고 왼쪽 사이드 슛 성공입니다. 홍성민 점을 앞서하고 있습니다. 왼쪽 사이드 김국찬 들어갔습니다. 김국찬 선수의 득점, 동대에서는 가장 많은 득점을 하는 선수입니다. 바운드 패스 골 주변 돌았으면서 슛 성공. 홍석영, 김사창 선수, 김사창 들어가면서 슛 성공입니다. 상대팀이 키 큰 선수들이 별로 없으니까 역시 빠른 선수를 투입해서 골밑 또 뚫렸습니다. 성공. 주경식 드라자고 리바운드 그 순간 볼 빼냈습니다. 스틸 성공. 스틸 성공한 주경식, 동대 왼쪽 사이드에서 3점 성공입니다. 주경식 뒤로 돌렸고 점내서 3점 성공입니다. 김국찬, 주우상 선수가 줄 것이 여의치 않습니다. 다시 골밑 뚫렸죠. 성공입니다. 정호상, 정호상. 자, 다시 중앙대 볼 이우정, 그대로 단독 드리블 성공. 동국대학교 왼쪽 사이드 홍석영, 뒤로 돌립니다. 변준영, 자, 변준영 그대로 3점 성공입니다. 자, 시간은 아직 6초. 그대로 슛 들어가지 않고 탭슛 성공입니다. 네, 리바운드에서 그대로 슛 성공. 김세창, 주경식의 득점, 김영민이 한 점을 각각 얻어 있었습니다. 자, 이 코트 시작해서 아직 득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슛 성공입니다. 가운데 전면에서 뒤로 돌렸고 3점 성공입니다. 네, 이우정 빠른 선수죠. 자, 그대로 밀고 들어가면서 들어서서 슛 성공. 변주영 선수는 1m87. 자, 동국대학교 골. 네, 스카이슛 상황이 됐는데 리바운드. 자, 볼 잡으려고 있는 동국대학교, 역시 루즈볼 잡아내는 중대. 이걸 또 컷해버리는 동대학교 변준영 선수. 슛 찬스를 놓치면 공교 선수 정우상. 동대학교 자, 오른쪽 사이드에 3점 성공입니다. 박진철이 그 앞에서 막아주고 있습니다. 스크린 플레이. 자, 그리고 골밑까지 와서 그대로 슛 성공입니다. 이 코트에 돌아서 아직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변준영, 옆으로 패스. 네, 어시스트 기가 막혔습니다. 철 앞으로 놓여줬고 전면에서, 자, 왼쪽 사이드 강병현 슛 성공입니다. 네, 자, 왼쪽 사이드 핀텍 한 사람, 다시 전면에서 정우상 3점 성공입니다. 앞으로 넣어줬고 전면에서 오른쪽 우중간에서 3점 성공입니다. 네, 성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도 스틸 성공. 골 밑에서 레이업 깨끗하게 성공하는 김국. 변주영 공두현에게 3점 성공입니다. 골 3점. 턴오버가 됐고요. 다시 김세창 빠릅니다. 뒤로 패스 그대로 슛 성공입니다. 자, 남은 8초 뭐 여유 있습니다. 김세창, 골밑까지 들어서 그대로 슛. 다시 닿는 순간에 볼 빼내고 있는 이광진 선수. 자, 이제 전반전적인 2쿼터가 끝났습니다. 빠른 선수의 지금 활약을 하고 있죠. 자, 3쿼터 시작됐습니다. 홍주현 선수 전면. 자, 다시 홍석영 선수. 홍석영 골밑까지 와서 그대로 슛 성공입니다. 이우정 왼쪽으로 양홍석 선수 슛 성공입니다. 주경식, 자, 골밑 뚫렸습니다. 슛 성공. 자, 전면에서 3점 들어가지 않고 리바운드 이우정 골 잡아내가지고 다시 3점 성공입니다. 다시 이제 동작교 볼 빠르게 가고 있는 변준영 선수 그대로 슛 하는 이광진. 뒤쪽으로 김국찬에게 바운 패스. 자, 오른쪽 사이드에서 김우재 선수, 김우재 한 사람 핀 타고 슛 성공. 바스켓 하우스.
왼쪽 사이드 양홍석 3점 들어가지 않고 아 이거 들어가는군요. 홍세호 선수 자 밀고 들어가는데 앞으로 뒤에 아 어시도 좋았네요. 사이드 장규호 자 골 앞에서 양홍석 뒤로 돌립니다. 뒤쪽에서 3점 성공입니다. 패스미스 스틸 성공. 네 스틸 성공한 김국찬 아 그리고 자 들어가면서 양홍석 성공입니다. 3쿼터 남은 시간은 3분 4초 또 스틸 이우정 노막 찬스 성공입니다. 주경식 선수 오른쪽 3점 공두현 성공 골입니다. 20여초 김국자 뒤로 양홍석 3점 골 깨끗하게 들어가는 3쿼터에 들어와서 지금 득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병현 강병은 골밑까지 왔습니다. 다시 오른쪽 사이드 장교 3점 성공입니다. 동대학교 정호상 뒤로 3점 성공입니다. 김국찬의 3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내고 동대학교 아 그걸 또 빼내는 중앙대학교가 됐네요. 80대 59 그리고 중대 김세창 전면에서 박진철 드람스로 슛 아 네 깨끗하게 덩크슛 비슷하게 들어가는 박진철 선수였습니다. 오늘 박진철 6점째 하리꾼에 들어가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자 신민철 선수 골 아 네 한 사람 빼간 슛 그대로 팁인 승부하는 홍석영 왼쪽으로 사이드로 이광진 슛 성공입니다. 동대 잡았습니다. 공주연 빠르게 갑니다. 오른쪽 사이드로 정호상 3점 성공입니다. 자 공두현 3점 성공입니다. 오늘 4개째 성공하는 공두현 선수. 공두현 왼쪽 사이드 이광진 슛 성공입니다. 이광진 슛 자 뒤로 돌렸고 그대로 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오면서 슛 성공입니다. 동태 볼 공두현 골밑 네 블록샷 아, 깨끗하게 박진철 에, 그러면서 골밑까지 그대로 슛도 역시 블록샷 성공하는 또 이제 블록샷이 나오죠. 주경식 뒤에 7번은 이동민 성공입니다. 주경식의 3점 슛 성공. 경기 뒤지 못했던 어린 선수를 뛰게 하고 있는 중앙대학교 슛 성공 이진석 네. 그래서 동대학교 자 그걸 또 스틸 성공하는 문상욱 그대로 슛 덩크 네 수의 깨끗한 슛 97대 80 경기 끝났습니다.